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인에까지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스인에까지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닦아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놓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 참석자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셔서 우리를 돌파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정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들이 너무나 희소해져 버리는 교회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보는 오늘날의 교회는 믿음이 없이 교회 예배라는 어떤 형식에만 참여하고 있다. 일이 될 때는 기독교인은 세상보다도 더 못될 것이고 세상은 자기 끈기로라도 자기 억척으로라도 승리해 나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이것은 빈 껍질만 남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17장에는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어요. 그죠? 남유다는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속해 있었는데 남유다 왕국에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지파 유다가 있었고 북쪽에서는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 각가지 이방 발과 아스타롯의 혼합된 그러한 신화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갖는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을 철저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 삶의 가치나 자기가 갖는 사회적 문화적 접촉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의 믿음을 따라 혼합되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가 남유다는 그리 되었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배려가 북이스라엘은 잡종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잡종이 되어버리고. 왜? 모든 나라와 피를 섞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유업을 성취하도록 저들을 택한 본질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전혀 없는, 피가 그냥 잡종들하고 다 섞어져 버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 엄청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예언자를 남왕국에 보내시지 않냐고 북왕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때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바로 전에는 아합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합은 북왕국의 왕으로서 발과 아스타롯이라는 그 완전히 이방신들을 국내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나라에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살면서 이방 신을 그 나라에 데리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 악한 왕 중에도 가장 악한, 그냥 하나님 앞에 사악한 그러한 왕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합의 그러한 왕권의 그 통치에 보면은 그냥 남의 것을 무조건 뺏어다가 자기 것을 만들고 정말 왕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두둔할 수 있는 면이 전혀 없는, 그냥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통치에 그냥 시민들의 소유의 땅을 뺏고 자기가 만족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을 데려다 죽어버리고 정말 리더로서 모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 어떤 말을 하는 거 아니,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딱 잡으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은 나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왕 앞에 내가 나왔다, 그 말, 나의 그러한 정체성을 밝히는 것.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해서 내가 선포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야. 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권은 내 손에 있다. 그런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드라이가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내가 입을 열 때까지는 이 땅에는 기근이 지금부터 닥친다.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막지대잖아요. 근데 비도 없고 이슬도 없으면 어떻게 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말을 하는데 주님이 즉각 음성이만, 너는 여기서 떠나, 그 말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죠. 하나님의 사역을 정확히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의 생명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본다. 이 말을 선포했는데 바로 아합이가 내버려 두겠나.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언자고 그 나라를 하도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패되어 이 나라는 너무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선포한 그것에 예언자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 나라가 메마른데 엘리야가 지나가는 곳에 수돗물이 콸콸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죄를 지면 예언자라 할지라도 그 죄성 때문에 그 환경을 같이 통과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따라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나라의 죄를 소멸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죄가 하늘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두워지고 패역하게 되고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나라 구원의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해. 어려워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잘못한 죄 가운데 들어갈 때 기독교인도 하나님 앞에 그 나라가 받는 모든 어려움에 함께 쓸려간.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단계 이제 제2차 단계로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이제 움직이라. 그 시간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배우세요. 하나님이 너는 가라. 어떤 여자 하나가 거기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야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과부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반찬 솜씨가 대단히 좋아. 집에는 그냥 얼마나 많은 재료들도 있고 너 가면 왕같이 대화할 거야. 그 말을 안 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간단해요. 스토리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어 하나로 끝내. 보통 길게 문장 쓰지도 않아. 그런데 만들어내는 게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에.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확장이 된 듣는 사람. 근데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바로 예언자인 엘리야라 할지라도 아 사르밧으로 가면 굶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앞서가시며 내가 거처하고 먹을 것을 준비했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러고 갔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러니까 성문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슨 이스라엘의 큰 나무가 있나요? 조그만 나무들이 뭐 성냥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것들이 땅에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죽고 있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 여자인가 하고 테스트하는 것이죠. 내게 물 좀 가져라. 또 목이 마르니까 그렇게도 하죠.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도 가져오지만 떡도 한 조각 가져오라라고 명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이 12절에 나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풍성하지도 않고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는 기름과 밀가루가 좀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까지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던가. 바로 그것이 아합의 죄죠. 아합 부부가 왕권하면서 너무너무 악한, 그런데 그 왕이 잘못한 것에 잘못이 아래로 내려가 그 북이스라엘의 국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진리를 놓치고 거짓 것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얻어먹고 살며 거기에서 자기가 승진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부욕해 살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는 인간의 삶을 보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거기를 소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만히 제가 어제 그 마지막 밀가루가 내 손에 한 컵쯤 됐겠다. 물도 한 컵쯤 됐겠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눠 먹어도 배가 불룩하게 아들도 못 먹이고 엄마도 못 먹는 건데 딱 선지자는 너희들 둘만 먹지 말고 호떡 하나 가지고 셋이 나눠 먹자 하는 거야.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참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주의시킵니다. 이것밖에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간에 아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대꾸했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의 것, 여러분들이 이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일이 없어지고 전철을 못 탄다 할지라도 마지막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네게 있는 것으로 내게 가져와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거는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여는 은총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로 승리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네 물질이 아니고 내 거야를 반드시 가르쳐. 네 것이 아니고 내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사업하는 이는 반드시 다운되기 시작하면 잡아낼 수가 없어. 매사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내가 관리할 뿐이다. 주님의 것에 잘못 손대면 안 된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아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나뭇가지도 가져오고 떡 그 가루도 가져오고 물도 가져와.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희한하지만 다 가져오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동지 팥죽의 그 새알 하나만큼 큰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왜 그랬을까요? 이 예언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먹여주는 것보다 이 엄청난 시간에 이 과부에게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을 가지고 돌파시키기를 원해서 아들과 과부가 둘이 먹는데도 센차는 것에 자기까지 끼어서 먼저, 이거 잘 아셔야 돼,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것을 반드시 먼저 드려라. 이거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지금 엘리야가 법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법도를 가르쳐주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 14절이 세알만한 떡 하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해주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다음에 예언하는 거야. 너희가 둘이 먹어도 부족한 것을 내 몫까지 나눠서 나를 대접하고 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태까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땅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데까 그 시간까지는 통해서 가루가 계속 채워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병 기름과 가루만 있으면 이 집은 살잖아.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리고 비가 오는 순간에 내리는 날 그때는 이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왕이 완전히 속임을 받고 또 그 아내가 속임을 받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 같이 북왕국이 그리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자체를 흔드시는 그것 가운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두어서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나라의 죄를 이미나도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명맥을 유지해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내 가족,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가족을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이끌어가며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가족인 누군가, 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그 기도가 간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함에 있어서 조금도 미혹되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서는 영혼이 있다 그 말이야.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나라를 향해서도 중요하고 그때를 향해서도 중요하고 교회를 향해서도 중요하고 가족을 향해서도 중요한 거야. 기사와 이적은 반드시 그 손길이 그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엘리야라는 그 엄청난 건물의 예언자가 세상에 오늘 먹고 죽어야 하는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거를 기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밀,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몇 명이실까?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예요. 믿음을 확실히 해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서 보면 5천명 남정대가 모여서 남녀노소 다 주님 앞에 2만 명쯤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 그 2만 명을 다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똑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자기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100% 몰입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올인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승리하겠습니다.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세로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재정의 열린 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행동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이제 놀라운 믿음의 사자를 만나 아들과 함께 죽기 5분 전에 삶의 끝에 와 있었는데, 굶주려 죽였었는데, 외롭고 낙심했었는데,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소망과 언제 내가 굶어야 했던가 완전히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돌파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염려하면 주님은 멀리 계십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위로 위로 내 영혼이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하므로 하나님의 공급의 약속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시고 나의 모든 필요에서 눈을 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십시오. 하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믿는 영혼들을 온 가족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마음 안에 두려움, 마음 안에 염려를 감추지 마라. 다 토설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만을 메시고 승리할지어다. 함으로 말미암아 2018년 올해가 앞으로의 7년에 대축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